그리고 나는 오빠의 좋은 면들을 좋은 면들을 아 그래요? 그 좋은 면 세 가지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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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찾으려고 이제 아, 금방 찾을 수 있게 1번 아주 눈에 띄는 곳에 숨겨놨어 아 진짜 5년 산 부부 같아 진짜 2번 숨겨놨어 2번 잘생겼다 잘생겼다 2번도요? 아, 2번도 얼마나 2번도? 잘생겼다 아. 그래. 아 근데 2번까지 일단 아 이거 하나 좀 하나 좀 찾아봐 주세요. 하나는 진짜 잘생겼다. 아. 그러니까 그동안 너 얼마나 못생긴 사람을 그래. 그동안 진짜 얼굴을 안 보고. 아. 네. 아 그럼 단점 세 가지. 단점?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. 아. 맞아. 인기 많은 남자를 싫어할 나이셔, 그죠? 싫죠. 불안해. 왜냐면 나이들 싫어할 나이라. 나는 늙어가는데 젊은 애들 다 좋아하고. 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? 싫어할 나이라. 어렸을 때는 맞아. 저의 나한테 내가 쟁취해야지. 맞아. 이런 승부욕이 생기는데. 지금 나이가 먹고 이제 진짜 알잖아요. 편안하고 착하고 나만 바라보는 남자가 좋지 막 인기 많은 남자는 네,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엔 딱히 단점이 있나 오빠? 오빠 단점? 글쎄 난 내 단점은 인터넷에서도 못 찾았어요. 그래?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던데. 아 그래? 그리고 나는 요즘에 오빠가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? 아 요즘에 좀 벌려놓은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래? 요즘에 뭘 벌려놨어? 아니 공과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카드값하고 그러니까 카드값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니 소율이 그 학원별 다 카드로 내줬잖아 애들이 또 왜 미술을 해갖고 돈 이렇게 많이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밀어줘야죠 아니 그럼 아니, 그럼요 밀어주는. 그러니까 오빠도 내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아이 얘기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우리가 일부러 겉으로 얘기하지 않는 아빠일 수밖에 없고 애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됐잖아요 저도 소율이하고 저희 딸하고 한 살 차이예요 나는 소율이랑 또 밑에 누구지? 유단이하고를 갓난아기 때부터 봤었어요 네, 맞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때 좀 네가 키우지 그랬냐? 아니 들어오네. 봐라. 어디서 나왔지? 이거 미친 것도 아니 이거 잘 들어야 돼. 이 오빠가 이렇게 하는 거 흘리면 안 돼요. 여기 진심이 들어가 있다. 아니라니까 무슨 못 쓴 거 봐 얼굴 빨개졌잖아. 아니 이거 빨개진 게 묶여서 왜 그래? 묶여서 빨개진 거야. 내가 너무 다 내려놓은 건 아닌.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누나 솔직하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형도 오영경 누나의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 아 장점 많지 내가 얘를 알잖아 장점은 첫 번째는 야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서 자기의 자기 어떤 멘탈에 흔들림이 없어. 아, 그거는 오히려 그 백치미 이런 게 있으시구나. 그렇지. 나 인정해. 그걸 인정한대잖아. 그게 지금 장점이야 단점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. 이게 뭐지, 그러니까? 이게 장점으로 가야 되냐? 단점으로. 장점일 때도 있지만 단점일 때도 있는 거야? 그렇지, 약간 이거는 약간 두 개를 넘나들면서. 아, 그럴 수 있지. 진짜 매력적이다. 자, 그럼 두 번째. 두 번째는 장점. 장점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이잖아. 이건 진짜 장점이지. 현경이는 미인이시지, 미인이시지. 그렇지. 아. 저도 진짜 놀랬어요. 미인이시지. 너무 잘해. 저는 이제 누나 70이시잖아요. 이 후배들이나 이제 이런 선후배들 사이에서 유명해요. 우리가 미스 코리아 진들 역대 진 중에서 우리한테 지는 오영경 누나다. 찐 중에 찐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때 나는 그냥 미스 코리아 미가 그렇게 좋았는데. 원래 진은 너무 넘기 어려운 예쁘긴 선이 제일 내가 예쁘긴 선이 제일 예쁘긴 선이 제일 진은 진은 그때 당시 뭔가 그게 저 라인이 있구나 왜 그걸 걷어가 먹지도 않았는데 아 이거 많이 남았잖아
게 아니라 만져봐봐. 끝까지 자기는 진댔다. 그때 나 이뻤어. 아니 이뻤는데 1위, 1위는 우리가 사실 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약간 보기 좋은. 그래 그래. 어? 그치, 그치. 그래 그래. 왠지 저 여잔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있을 것 같고. 아 맞자 맞아, 맞아. 그래서 저 말 걸기도 되게 어려워. 말 걸기도 좀 어색하고. 그래서 우리 오빠 상처받으니까 안 돼. 포기를 하고 그치. 이제 진선미 선에 눈을 돌렸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. 아 그 얘기는 하지 마. 재미없어. 아, 네. 재미없어. 진짜 예쁘더라고. 재미없어. 누나도 미루 갔더니 긴 또 이거예요. 다른 매력이 이거예요. 스트레스예요. 아 근데 묘하게 네. 또 그지? 묘하게 안 어울리는데 잘 만난다 두 분이. 묘하게 또 뭔가 밸런스가 네. 맞는 느낌이 네. 있어요. 얘 내가 좀 뭐 이렇게 해도 얘는 잘 안 삐지는 것 같아. 누나?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으면 좀 삐지는데 얘는 그걸 안 예민하시지 삐지고.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고. 그렇지. 인생에 있어서 오빠 스타일이니까. 잘 안 삐치는 느낌? 그래서 아주 놀려먹기 딱 좋아. 근데 놀림은 삐져. 놀림은 왜냐면 그치, 약간 여자. 눈물 나. 아 그래요? 아, 진심 아까도 울었어 오빠. 언제? 진짜로. 뭐 진짜요? 뭐 진짜요? 저번에 그거 이승저승 한 거 사과해. 이승저승 뭐예요? 뭐 다음 생에서 나 사랑을 해야겠다?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. 아니 얘가 무슨 글귀를 마음에 들어 그걸 올려가지고 사람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. 이승저승이 뭐지? 뭐지? 아 이런 거 서운하죠. 아니 오자마자 이승에서 뭐야? 근데 그거 농담인가? 다음 생에서 하면 되잖아. 아 이거는 조금 좀 서운할 수 있어요. 나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. 나는 너무 좋은 글이 있었어. 그러니까 오빠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떡하다 오빠 인스타를 봤는데 멍하나라는 노래가 있어. 오빠한테 내가 문자에서 근데 멍하나요? 멍하나. 아유. 오빠 나 울려 오빠 우는 거 싫어하는데 맞아 나는 뭐를 해도 이 나 멍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는 멍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. 좀 요즘에 막 일, 여러 가지가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도 지워질 수 없는 멍이 계속 생기는데 그 이번에 멍은 이 프로를 통해서 확실히 또 지우고 그래서 저는 오빠랑 이 프로가 멍을 어떻게 지워주니? 멍이 이 프로에서 너만 잘하면 돼. 그래서 멍이 50개 생겼어. 태닝해. 나 온통이 지금 멍 자국이야. 아, 근데 형이가 좀 깊이 알아야 돼. 얘 겉에만 딱 보면은 아 형으로서 깊이가 좀 어떤 인생의 어떤 멘토 뭐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또 후배들이 있잖아. 그런 선배들을 찾고. 근데 그런 쪽은 아니에요. 재훈 형은 아, 전혀 그런 애들은 사야 돼. 재훈 형은 약간 사람 냄새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. 아, 사람 냄새 난다. 사람 냄새 난다라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형이 단점 많잖아요. 그래요? 좀 허술하기도 하고 단점도 많고 잉큼한 게 없고 여우짓을 못하는 형은 너무 잘 보이니까 이 동생으로서 너무 편하고 다가가기도 편하고 이게 아니면 이게 네. 얘기하고 그렇지. 그래서 그런 게 나는 되게 좋고 진짜 그걸 알아요. 나는 오빠의 그런 다른 면을 오빠 보여주고 싶거든요. 오빠 내가 며칠 전에 오빠 엄마하고 통화했었어. 어? 진짜요? 참 아까 저 그 얘기하려고 말했다. 그 집에다가 엄마가 저 전화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형이가 뭐 엄마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걸 많고 이모 사서 어머나! 그 선물로 막 보냈더라고. 아, 제일 맛있는 걸로 해가지고 너무 엄마, 좋아하셨겠다. 엄마 꼭 가서 형에게 대기하라고 그래. 내가 지금 깜빡 잊어먹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이랑 형경이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걸 하니까 네, 너무 좋으시지, 너무 좋으시지. 그 추석 오는데 그러던 거 있잖아요. 우리 친하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른에 대한 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오빠가 제주도 있다고 엄마한테 해산물 한번 갖다 드리겠어, 뭐라겠어. 어머나, 그래,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. 너무 잘 알아.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. 형경아, 타기가 방 뭐라고 해도 그거 서운해하지 마. 알잖아, 너 걔는 말 나한테도 두 마디도 안 해, 잘 못해. 아, 두 마디 안 하지. 진짜 짧게 하지. 그러면서 안 그런 거 너 알잖아, 그렇죠. 훈이에서. 알지, 엄마? 그러니까 안 그런 거.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네. 그래. 어머님이. 엄마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. 맞아요. 아, 누가 보면 우리 엄마 피디인 줄 알고. 그렇게 연출을 잘하면 나와서 하지. 어? 나와서 하지. 아, 현장에서 좀. 어? 아, 이거 거의 뭐 준 프로시지. 가족들이 인정해주는 사이이기 때문에. 아, 그게 좀 오빠 특별했어. 오빠 즐거워 하려면 다 해서 아까 서러웠는데. 아, 그래도. 단점, 감정 기복이 심하다. 아니 고객분들이. 근데 이런 게 나아. 그냥 꽁하고 계속 담아놓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한번 턱 터뜨리고 딱 맞는 사람이 나, 그지? 그럼요.